안녕하세요. 영어의 기본은 해석이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며칠 전에 우리 고등학생이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친구를 공부를 시켜보니까 아우, 아주 머리도 좋아요. 머리도 좋고 성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이런 두 가지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공부를 못하고 영어학원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이야, 너는 왜 이렇게 머리도 좋고 그다음에 성실한데 왜 왔어? 그러니까 혼자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른대요. 그래서 그래? 네 그럼 공부를 어떻게 했는데?라고 물어봤더만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공부 이렇게 하면 절대 효과가 없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언제 시작할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아, 예. 아이, 주부들이 양심 있으면 듣고 좋아요 정도는 누르겠죠. 예. 걱정하지 마세요. 양심은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아까 언급했던 우리 학생처럼요, 내가 단어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영어도 꾸준히 공부하지만 더 이상 실력이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정체된 느낌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즉 영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렇게 영어가 올라가지 않아요. 즉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공부를 하는데도 실력이 올라가지 않는 그 이유는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영어 공부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일반 중고등학생들이 하는 공부법이 뭐냐면요, 여러분 참고서예를 딱 보고요, 그다음에 영어 지문과 한글 해석을 무작정 암기하는 그런 공부법을 많이 취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문은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지문입니다. 이 참고서에 나오는 이런 영어 지문과 그다음에 한글 해석이거든요. 이 해석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은 여기에 나오는 영어의 단어를 외우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 한글을 무작정 이렇게 암기를 해요. 이런 공부 방법은 아무리 많은 영어 지문을 봐도 실력이 늘기 힘듭니다. 좀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공부 방법을 계속을 하잖아요. 그럼 영어에 흥미가 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포기를 하고 마는 것. 영어를 열심히 해도 늘지 않는 친구들의 특징이 바로 또 뭐냐면 여러분이 감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감이. 여러분 감은 감식초 잡을 때만 쓰고요. 영어 공부할 때는 사용하지 말기 바랍니다. 영어 공부를 비롯한 모든 공부는 여러분 흥미를 갖게 해주는 것첫 번째 뭐냐면 이해입니다. 즉 깨달음입니다. 내가 뭔가를 공부를 했는데 그게 이해가 돼. 그때 참 재미있거든요. 그때 흥미가 나오거든요. 근데 감으로, 즉 여기에 나오는 영어 지문과 한글 해석을 이렇게 감으로 맞춰가지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러한 재미를 갖다 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이 있대, 이 왓이 있죠. 이때 왓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 학생들이 이렇게 감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왓의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왓이 얼마나 쉽냐면 노나 에스크 퀘스천 이세 가지 경우를 빼놓고는 전부 다 것이에요. 이세 가지 경우는 무엇이단 말이야. 근데 우리 일반 학생들은 뭐야? 몰라. 이때 나오는 what이 무엇인지 것인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맞힌다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영어가 재미가 바로 없는 겁니다. 이 앞에 나오는 동사가 no단 말이야. 그럼 maybe 아마도 너는 알 겁니다. 정확히 무엇을 네가 원하는지 하기를 또는 아마도 너는 you have no idea. 이게 don't know하고 똑같아요. 나는 모른다 이런 뜻이. 이게 no 뒤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몰라요. 무엇을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지 하기를 이렇게 정확한 해석이 됐을 때 문장을 암기하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으로 어떻게 해석을 되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암기를 한단 말이에요. 영어의 효과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아래의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무작정 감으로 이렇게 영어 지문과 한글 해석을 외우는 친구들한테 물어봐. 야, 이때 나오는 keep 무슨 뜻이야? 이때 나오는 이 stay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이때 나오는 keep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유지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나오는 keep은 유지하다 뜻이 아니에요. keep ing는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야. 근데 이때 keep이 유지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무작정 암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stay도 여러분 stay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라고 그래요? 머물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stay 다음에 형사가 나오면 멍한 상태로 있다 이런 뜻이야. 근데 우리 보통의 학생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무작정 외운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영어가 늘지 않는다니까. 어떤 해석 방법을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그걸 공부하고 암기해야지 영어 해석이 는다니까요. 콤마 ing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무작정 이때 나오는 시즈가 뭐뭐 하면서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무작정 그냥 외워요. 안 된다니까. 엔드 뒤에 나오는 이 ing는 병렬 구조를 취하면서 이런 콤마 ing 뭐뭐 하면서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엔드 ing 해석이 똑같아야 된다. 이런 해석 방법을 기억해야지만 우리는 해석을 한다니까. 무작정 암기를 하면 영어가 늘어 안 늘어? 안 늘어. 그러고 나서 막 영어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 보면 이런 영상이 있죠. 이것만 알면 누구든지 해석을 잘할 수 있다. 이런 거 다 어그로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알면 여러분 딱 해석은 딱 이것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석을 잘하면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아야 돼요. 즉, 다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영어 해석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하면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야, 그럼 얼마나 많은 영어 문장 유형을 알아야지 해석을 잘할 수가 있는 거지? 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 영어, 여러분, 고등학교 과정,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여러분 해석을 잘하려면 영어 패턴 딱 50개에서 딱 60개만 알면 돼요. 어쩐다고? 50개에서 60개만 알면 누구든지 해석 다 잘할 수가 있다라고요. 한 제가 그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어 문법책에 나와 있는 모든 문장에서 해석에 꼭 필요한 구문 독해를 제가 만들어 놓은 책이죠. 이 목차를 봐보면 여러분 총 25개에다가 그 다음에 오른쪽에 14개가 있잖아요. 전부 다 앞에서 39개 정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또 두세 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총 해봐야 50개에서 60개 정도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해석 못하는 학생들이 친구가 뭐냐면 요것만 알아. 또는 요것만 알아. 이렇게 듬성듬성 알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못하는 거다니까요. 해석을 잘하려면 이것저것 다 알아야 된다니까. 근데 겁먹지 마라. 왜? 여러분, 이 50개에서 60개 정도를 이거 하루에 한두 개씩만 공부하면 돼. 하루에 한두 개씩.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게 몇 달이 걸려요? 하루에 한두 개씩이니까 여러분 한 달이면 60개를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한 달에 공부를 끝낼 수가 있다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달 동안은 뭐 하냐면 이 공부한 걸 여러분 우리가 반복하는 시간을 갖는 거야. 나머지 한달 동안. 그렇게 한달 동안 열심히 하면 이 50개 또는 60개 정도 패턴이 몸에 딱 달라붙는다니까요. 고등학생의 경우는 한두 달이면 충분하다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여러분 아주 잘 나오는 표현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이거 해석을 하면 해석할까요? 이렇게 콤마에 이렇게 ing 나온 거 해석해요? 못할걸요? 특히 이번처럼 여러분 이렇게 PPD에 이렇게 콤마가 나오면 전부 다 그냥 동사인지, 동사로 해석을 해요. 동사인지, 명령문인지, 투부정사인지 아닌지 구별을 안고 그냥 감으로 한다니까? 물었다, 뭐 경찰에 의해서 이렇게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해석 유형 방법을 정확히, 즉, 영어의 패턴을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된다니까? 50개, 60개가 많은 패턴이라고 하면 죽어야죠. 영어 공부를 하지 말아야죠. 이 50개, 60개 정도만 딱 패턴을 공부하잖아. 기본적으로 웬만한 건 해석이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감으로 하지 말고 이런 걸 공부한 다음에 그리고 밑에 나오는 이 문장을 반복 학습을 하라고요. 두 달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진짜 공부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감으로 하는 공부 방법을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해석을 잘하려면 해석하는 공부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 배운 것을 꾸준히 여러분 시간을 두고요. 학습을 해가지고 자기 것이 됐을 때 여러분 해석을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본적인 패턴, 아까 말했던 이 50개 또는 60개 정도 패턴만 딱 머리에다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해도 영어 실력이 많이 향상됨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영어 공부에 대한 흥미도 훨씬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제발 감은 여러분, 감은 감식초 담을 때나 쓰시고요. 여러분, 해석 공부 방법을 배워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의 기본은 해석입니다.